최대 추출에서 1200 똑같이 가고요. 절삭력 키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손댈 게 없어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A면 가공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그 공장을 회전시키는 거 있죠?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약간 분리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방식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A면 B면 이거 엔치코드 따로 뽑아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선택하기가. 그러면 이제 가공 경로에 그룹에 가셔가지고 그 그룹 생성을 해주셔야 돼. 그룹 생성. 그래서 가공 경로 그룹에 새 가공 경로 그룹. 그래서 그룹 경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 근데 잠깐 위치가 중요하네요. 이거 엉뚱한 데 만들어지네. 머신 그룹에서 만들어야겠는데요. 머신 그룹. 그러면 삭제 취소 있어요. 삭제 취소. 삭제 취소 누르시면 되고. 이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우셔서 그래요. 하나만 딱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공 경로 그룹 2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셔가지고 선반 가공 경로에, 기타 작업에 척. 척을 먼저 가야겠죠? 순서가. 아, 잠깐, 척이 아니었나요? 잠깐, 재료 설치를 먼저 해야 되나 보다. 잠깐만, 재료 설치 먼저 할게요. 다시 속성에 가셔서 재료 설정 가시고요. 요 세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 속성에 가셔서 재료 설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우선 재료 먼저 세팅할게요. 재료는 110이죠. 외경이 110이고 길이는 20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1차 재료 세팅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척조에 가셔가지고 속성에 가셔가지고 얘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 너무 크게는 만들지 마세요. 아, 자, 요거 제가 어제 요거 설명했죠. 요거 이거 그 재료가 크면은 조를 뒤집어서 끼운다고요. 요거 요게 이제 이 외경 2가 해당되는 거예요. 조를 뒤집으면은 더 큰 파일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일반적으로 물리는 방식 요거고 외경 1. 외경 2가 큰 파이 물릴 때 쓰는 방식. 조는 뭐 특별하게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 누르셔가지고 또 조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세팅을 잘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직 저도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요거 척 조회 가셔가지고 요것도 세팅해 주셔야겠죠. 최대 지름의 그립 요게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최대 지름의 그립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리는 양 있잖아요. 물리는 양이 한 대략 2mm? 3mm 정도 물릴 거예요. 3mm? 3mm 정도 물리는 걸로 하고 요 깊이를 요 두 개 다 체크하는 게 맞겠네요. 재료로부터, 그 다음 최대 지름의 그립, 그 다음에 3mm 정도에서 확인.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물려지죠, 지금? 3mm 정도. 그냥 부딪히지 않게끔 이제 세팅 된 거고. 요거, 좀 헷갈리시죠? 일단 조에 들어가서 조. 요 조에 속성에 가셔가지고. 요거 선택해 주시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mm만 넣어 주십시오. 3mm 그 다음에 전부 재생성 해 주시면 이렇게 깎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기 잠깐 보세요. 이거 정삭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가공 경로 그룹 여기 가셔가지고 선반 정삭 가공 여기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공군 6번이죠, 6번. 6번을 가지고 세팅 다시 해서 한번 깎아주셔야 됩니다. 정사까지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드릴, 황삭, 정사, 황삭, 정사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추가 작업 해주시고. 이제 가공경로 그룹에 가셔가지고 2, 아까 만들었던 가공경로 그룹 2에 가셔가지고 다시 선반 가공경로 기타 작업 가시고요. 거기에 이제 척 가세요, 척. 우선 척이 엉글램프, 그러니까 재료를 풀어줘야 된다 해서 엉글램프로 이게 바꿔주셔야 돼, 1차. 척을 우선, 그러니까 조를 벌려주시고 1차. 그 다음 확인. 조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어, 잠깐, 이게 또 이쪽으로, 이리로 가겠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혹시 이쪽으로 들어갔으면은 잡아 끄세요. 잡아 끌어가지고 가공 이를 그룹 위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타 작업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재료 전환이죠? 재료 전환 들어가시고. 여기서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얘만 넣어주시면 되겠다, 요거. 요 좌표값만. 요기를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넣어보실래, 15? 마이너스 15 정도 집어넣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요 누르시고 뒤집히죠. 근데 마이너스 15인데 15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20 정도? 잠깐만 20인데 20? 그게 20 되겠다. 20 좋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0 주세요. 제로 전환해 가셔서. 마이너스 20.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뭐, 알람 메시지 뜨면. 그 다음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다시 조를 물려야겠죠. 똑같이 기타 작업, 이제 척에 가셔가지고, 이제 클램프. 클램프로 한 번 더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물린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전부 재생성 누르면은 이렇게 작업이 진행돼요. 우선 A면 깎고, 그 다음에 B면, 그렇죠. 내경, 외경, 내경 깎고, 그 다음에 재료 교환까지. 회전이죠.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설정 가셔가지고요. 요거 다 숨기세요, 이제. 요거 화면 표시 조건 있죠? 다 숨겨서 이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블랭크로 가셔가지고 블랭크죠. 얘들 다 숨겨버리시고 이것도. 그러면 화면이 깨끗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 화면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또 B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다 깨끗하게 지운 거고. 그래서 그 재료 설정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화면 표시 요거 다 취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랭크로 싹 숨겨 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블랭크 화면에 언블랭크 가셔가지고 요걸 불러와야겠죠. 얘를 불러와야 됩니다. 요거를. 요거를 다시 드래그해서 엔터 한번 쳐주시면 불러와진 거고. 요거를 또 이동시킵니다. 이제 원점으로. 이동의 평행 이동을 이용하셔가지고 원점 이동. 두 점으로 이동시켜주시면 되겠죠. 0,0. 이렇게 해서 또 이동을 시킵니다. 자 여기 잠깐 주목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보조선 그려줘야겠죠. 여기 보조선은 얘는 거의 이제 관통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2mm에 마이너스 90으로 해가지고 선을 하나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5mm만큼 늘리셔야 돼요. 5에 0도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니은자 형상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한 4mm 정도? 아 3mm만 늘릴게요. 3mm 위에도 3mm만큼 선 늘려주시면 돼요. 3mm에 90도로 해서 선 늘려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